짜잔. 아, 안녕하세요. 아, 기억나다. 아. 자. 오. 오, 뭐야.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246분이. 빠르게 들어오고 계신데? 일어나라고. 자, 오랜만에 할까요? 오. 자,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투제이입니다. 저희가 여기 온 이유 무엇입니까? 아, 이유는 저희가 또 둘이 촬영 중에 네 저희가 이제 촬영 중에 시간이 좀 떠가지고 맞습니다. 네, 간략하게 너무 길게는 못할 것 같고 좀 짧게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싶어서 네 라이브를 키게 됐고요. 네 맞습니다. 제주나 얼굴 엄청나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사실 둘이서 라방을 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엄청 오랜만이죠. 사실 11호 계정으로는. 네. 아 지한이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만이라도 하는 거 어떠냐라고 얘기하길래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기회 됐습니다. 아 여기가 어딘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조만간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싹싹싹싹 이렇게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점심 드셨나요? 지금 곧 저녁 시간이긴 한데. 아 시간이 참 빨라요. 역시 이렇게 또 저희끼리 이렇게 컨텐츠를 찍으러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주 스무스하게 시간이 흐르다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 이게 딜레이가 좀 있나 보다 댓글이. 아무래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주셨다. 아 그래서 아마 저희가 많은 시간을 라이브에 지금 쏟지 못하는 이유로.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 빨리 네. 질문 몇 가지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실업분들을 가까이서 마주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 저도 최근에 네. 이제 뭐 지인들 이제 행사장 네. 군데 가서 몇 분을 또 만나 뵈었기 때문에 네. 네. 실업들이 지한이 만나는 날만 학수고대하고 있어서 아, 이 라방 잠깐 라방이 아마 실업 분들한테는 담비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은데 네. 네 하트 사인 해주세요. 하트 사인은 어떻게 하는 거야? 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나 사실 잘 모르겠어. 몰라 나도 모르는데 그냥 한 거야. 재한이는 재준이 무대 본 거 있나요? 본 거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좀 바빴거든요 재한이. 네 저도 이제 재준이 못지않게 네.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고 네. 정말 진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을 돌리죠. 아, 나 기다린다 15로 네. 아들들아 볼쓰리 기다리다 할미 목 빠진다. 아이고. 아 우리 할미 그 좀만 기다리시다 조금만 그거 그러면은 약간 네. 약간의 저희끼리 아무와도 협업되지 않은 이벤트를 하나 해볼까 해요. 오. 방금 머릿속으로 떠오른 건데 네. 아, 물론 이제 저희가 4월 안에 공개가 된다고 공지를 드리긴 하였지만 네. 조금 더 정확한 이제 공지를 완벽한 이제 정확한 날짜를 네 이거는 이제 딱 한 분에게만 진짜로? 네 이제 제 계정 제일 첫 번째 게시물 댓글에 아 2J 주황색 하트 2J 오렌지 하트를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딱 한 분만 선정을 해서 왜냐면 이제 4월 곧이에요. 맞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4월 중순이니까 네. 사실 이제 너무 여러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도 약간 소소한 재미?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소소한 재미를 조금 드리고자 한 네. 분에게만 저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의 게시물입니다. 저의 제일 최근 게시물 댓글에 2J 주황색 하트. 그렇죠. 여기 잘 올리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모티콘 추가 안 돼요. 무조건 2J 하트만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까다롭네요. 다른 거 들어가면은 안 뽑힙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제 인스타 게시물 댓글로 들어가셔서 바로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오 빠르네! 네! 확실하네요 여기! 네 답장은 제가 안 합니다. 답장은 이제 15로 계정에서 15로 계정에서? 네 그분의 인스타를 찾아서 DM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마 비공개 계정이면 조금 아쉽지 않을까
네, 왜냐면 DM을 못 보내니까. 그러면 다들 비공개해서 여러분 얼른 빨리 네, 살짝 풀고 계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원해 주시면 우리 지안군이 긍정적인 검토 하에 이렇게 한 분에게 추첨으로 열어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죠.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도파민 중독자. 나를 아는 사람들. 지안이가 굉장히 아이디어가 이게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더라고요. 네. 역시 도파민이 절여졌다고 해서 그런가. 네. 왜 이렇게 기침해? 물 한 잔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물 한 잔만. 네. 아, 네, 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입신 심하시는데 이것도 좀 드시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 15로에 새로 오신 FD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 잠깐 나오셨던 분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까봐 저희 새로운 FD님이시고요. 새로운 FD님이시고 네, 당황하실까봐 그랬습니다. 아, 사실 제가 최근에 활동을 하면서 네.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 그니까요. 최근에 좀 컨디션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댓글에 질투한다 이렇게 달리는데 질투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아 전혀 없었어요? 아예 아, 그래요? 하지마요 이렇게 하고 댓글 중에 뭔데 완전 잘생겼다 잘생겼다 FD님 보여주세요 이러는데 FD님 한 번만 잠깐만 또 와줄 수 있어요? 저요? 네 잠깐만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왜냐면 진짜 아까 저랑 같이 얘기하는데 너무 배우상이시고 잘생겨가지고 잠깐만 여기로 네, 네. 저희 공개 계정이니까 한번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시티보이로그 연출부 황윤재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그 댓글 보면서 네. 같이 잠깐만 소통하고 왜냐면 아까 잠깐 얼굴 비춰주셨는데 네네 지금 댓글 창이 난리가 나가지고 저요? 네 지금 완전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다 뭐 이런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고 그리고 약간 저랑 얼굴 합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지금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약간 좀 친하게 같이 좀 생긴 게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요. 저 둘 다 쌍꺼풀이시네. 네. 그래서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 아까부터 뭐가 그렇게 신났냐? 왜? 적당히죠. 왜? 난 소개하는 거잖아. 적당히 하라고. 지현님? 제가 너무 놀렸나봐요. 그래서 지안이를 한번 달래주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업분들한테는 다시 소식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